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보셨을 텐데요. 시즌2가 빨리 나오길 기대하게 만드는 명작이었습니다. 작품에서 인간이길 포기한 아주 추악한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악당들보다 더욱 눈에 들어오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연진의 남편 하도영입니다. 박연진이나 전재준 같은 쓰레기 악당들도 인간으로서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본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쁜 짓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악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심지어 사랑이란 감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준은 집에 있는 강아지와 박연진에게 애정을, 박연진도 남편을 조금 사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아주 나쁜 악당들이지만 생물학적 관점으로만 보면 인간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들은 보통의 인간들이 가지는 감정들이 없다고 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의 느낌이 없는 캐릭터는 하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영은 박연진이나 전재준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혹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글로리 4화를 다시 보면 비가 오는 날에 하도영은 집에 도착합니다. 하도영의 운전기사는 다른 회사 대표가 선물로 와인을 보냈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죠. 하도영은 운전기사가 계속 비를 맞는데도 우산을 전혀 씌워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 하도영은 타인의 힘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운전기사는 하도영에게 와인을 전달했는데 하도영은 그냥 너나 마시라고 했죠. 그때 운전기사는 많이 뻘쭘해하며 이 귀한 걸 제가 어떻게 해? 전 이런 거 마실 줄도 모르고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하도영은 괜찮다는 건 내가 할 말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전형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문제는 하도영의 다음 대사였습니다. 하도영이 말하길, 그러면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와인을 마셔라 라고 했죠. 운전기사가 정말로 와인을 마실 줄 몰라서 이 비싼 와인을 거절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도영은 그냥 내가 부리는 하인이 살면서 이런 걸 마셔본 적이 없으니 맛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작가님은 이 운전기사의 와인 전달 장면으로 하도영은 평범한 인간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도영이 자신이 애지중지 길렀던 딸 하예솔이 본인의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영은 태어날 때부터 흑도를 양보받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편하게 살아왔죠. 보통의 사람들은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먹고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도영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생의 난관길에 부딪혀 본 적도 없거니와 누구에게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평탄한 삶이었죠. 그런 완벽한 인생을 살아왔던 하도영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네요. 일단 하도영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전재준이나 박연진처럼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6화에서 하도영이 지은 큰 조명으로 꾸며진 바둑 건축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시 보시면 두 개의 거대한 바둑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동훈과 하도영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겠죠. 문동훈이 바둑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동안 쌓였던 복수심으로 박연진이 이룩해 놓은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도영도 바둑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문동훈보다 더욱 매니아틱하게 좋아해서 볼품없는 기원에 가서 바둑을 즐기기도 하고 심지어 대형 바둑판 건축물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도영은 결국 시즌2에서 문동훈보다 더욱 잔혹하게 무언가를 파괴할 캐릭터라는 뜻이죠. 박연진을 두고 문동훈과 대립할 수도 있고 같이 계획을 짜낼 수도 있는데 어떤 방향이든지 하도영은 문동훈처럼 아내 박연진을 최종 타겟으로 설정하고 일을 벌일 것입니다. 시즌2에서 하도영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